뭐? 가지고 잘 고정이 안 돼. 근데 이게 뭐라고? 아니야. 팔을. 어. 얘들아 고쳐졌어. 아주 놀이구나. 저거도 정상. 굿. 다 생겼다. 얘기입니다. 100명 가운데 15명이 꿈이 없는 학생이라니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얘들아 이렇게 소견 발표하면 뽑고 싶어요. 어때요? 선생님 꿈 없는 거 알고 보니까 꿈 없는 거 알고 보니까 돈 많이 버는 백수가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? 아. 20초만 늘려주세요. 네. 맞아요. 2번 후보자는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한번 정리해가지고 얘기해 주실 분. 첫 번째는 승민이. 네. 처음에는 화장실을 네. 아 그렇지. 그럼 하나 더 있는데. 하나 더 있는데. 너희가 막 말도 안 된다고 했던 태연이. 아 직업 체험학습. 그걸 다양한 체험학습이라고 선생님이 써봤는데. 네 맞아요.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. 다양한 직업 체험학습을 가겠다. 꿈 찾기 기획을 진행하겠다. 이런 공약을 발표했어요. 이게 네. 그거는 왠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. 특히 문화공연. 아니야, 그거 학부모들의 반발이. 왜요? 아니, 이 시간에 공부하러 갈 걸. 아니, 어디를 놀러 가려고?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체험학습 가시는 거 얼마나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괜찮으셨을 텐데요. 그래서 엄마 좋아해. 왜냐면 그 시간에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거든요. 네. 3번으로 넘어갈게요. 후보자는 의견을 발표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했어요? 자료 활용했죠? 자료라고 하는 게 좋을까 하면은 도표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프 같은 것도 많이 나왔죠? 그리고 뭐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도 약간 근데 이거는 설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해줘가지고 인식조사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했는데 도표 자료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에는 사진, 표, 도표, 그림, 동영상, 실물 따위가 있는데 여기 이 빵인지 뭔지 정체를 모르겠는 캐릭터분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고 아예 지우개야? 아 연필과 지우개구나. 빵인 줄 알았어요. 빵. 어떻게 지우개를 빵으로 얘 진짜 빵 아니었어? 빵? 빵 같은데 땡땡이 뭔지 이게 뭐예요? 3초 드릴게요. 3 2 1 보여주세요. 이게 뭐지? 정답 1번 헌법. 3번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땡땡땡땡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다. 아 국회의원 뭐예요?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어요. 국회의원 뭐야? 국회의원 와 이거 뭐야? 선생님 판수가 안 맞잖아요. 8번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기간은? 6학년 뭔데? 4번 3번입니다. 3번 진짜 100% 4번이야. 이거 100% 4번이야. 4번 아니에요. 3번이에요. 3번이에요. 3번 2 1 들어주세요. 4번이야. 그렇지. 정답은 맞습니다. 법원은 법에 따라 땡땡을 하는 곳입니다. 대롱잔치 애물밭이 애물밭이 없어. 와 애물밭이 3초 드릴게요. 3 2 1 보여주세요.
못 들겠어요. 너무 웃겨요.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. 얘가 이제 늑대를 죽인다고요? 네, 죽인다. 다음은 살 수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지금은 7인치 말고 그냥 찌그리지 마. 재밌어요? 네. 멋있는데. 열심히 읽으세요. 좋네. 현수야 너 누워서 읽어도 되겠다. 누워있어도 되잖아요. 아, 동영상이다. 아, 헌다. 안녕.